아반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반떼 MD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 군데의 나라로 나가지만 네. 이집트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 차주분께서는 금액을 정말 잘 받으신 거죠. 이거 어디에 제 차량 왔네. 여기에요. 520 디젤 모델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떨림도 없고 네. 엔진도 부드럽고 울림도 없고 그 스타트 밟을 때도 네. 잘 나가요? 잘 나가고 수출 레벨이 좀 아까운데. 굉장히 잘 사셨다는데요? 아유, 그냥 칭찬만 해도 좋네. 하루 이틀 있다 사간대요. 차만 지금 보고. 외국인 바이오분이 직접 네. 차를 보는 것까지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올머니 할 거야? 나 올머니? 근데 maybe 저거 페이퍼 프라블럼 캔슬. 그러니까 페이퍼. 메이비 원데이 투데이 예. 메이비 프라블럼 캔슬 올먼 리턴 오케이. 응. 네, 안녕하세요. 수준 높은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행전남TV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차는 연식이 좀 됐고 이런 색상에 이런 사고 이력이 있는 차인데 내 차는 과연 팔면 얼마가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때 국내 시장에서만 내 차가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내 차가 과연 해외로 수출을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가 나오고 어떤 나라로 팔리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 위해 중고차 수출단지로 왔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제작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얼 무역대표 이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SM3인데요. 네네. 제 차를 해외에 팔면 얼마인가요? 이거 몇 년식이에요? 근데 이게 10년이나 11년식 같은데. 제 차는 10년식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색깔은 흰색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건 솔직히 이거는 줘도 안 가져. 이거 사실은 이 차량은 2010년식이기 때문에 신형 모델이에요. 이 차량은 이제 리비아라는 나라로밖에 안 나가는데, 이 차량은 신형이라서 리비아 애들이 안 사갑니다. 이제는 이제 이 모델은 아예 안 사가요.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구형과 신형이 있을 때, 그렇죠, 사람들이 신형을 좀 더 선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구형이 더 잘 나가요? 이 차량으로 봤을 때, SM3라는 모델을 봤을 때 구형이 고장이 잘 없어요. 근데 신형은 고장이 많단 말이야. 그 미션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많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신형이 안 나가요. 그럼 제 차는? 갖다 폐차해 빨리.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차는 네네. 리비아로 나가고 네. 그러면 차마다 특정 나라로 네. 나가는 차들이 또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럼요. 연식하고 차 종류, 디젤, 가솔린, 승용차, SUV 복잡해요. 이게 한 십몇 년 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냥 담겨져 있는데, 분류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머리도 나쁜데 지금 뭐 폭발할 것 같아, 그거 외우려면. 솔다. 이 차는 아반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반떼 MD예요. 자, 보시죠. 솔드 아웃인데 이 바보 같은 바이어가 영어 철자를 몰라요. 아웃! 아웃! 이렇게 써놨어요. 솔드 아웃. 솔드 아웃인데 스펠링이 이렇게 써놨어. 이 멍청한 놈들처럼. 또 아반떼는 네. 국내에서 20, 30대에게 굉장히 인기 많고 이 가성비 좋은 차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 차가 국내 시장으로 나가면 얼마 정도 하죠? 이 연식의 이 옵션에. 자, 이 연식의 이 옵션이면 이게 프리미어거든요? 무사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스마트키 버튼 시동, 사제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로수가 10만대다. 중고차 시장에서 한 5,600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차 치고 안 하잖아요. 여기는 20만, 30만. 그렇지.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수출을 갖고 오지. 근데 이 차량은 사제 휠에 여기 하우스 부분이 대파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사고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수리를 한 거죠. 그 중고차 시장에서도 저희 수출업자도 다 똑같아요. 하우스 사고는 거의 이제 똥값이죠, 똥값. 제가 요거를 230만원에 매입을 해왔어요. 이 차주분께서는 금액을 정말 잘 받으신 거죠. 하고 저는 이거를 여러 군데의 나라로 나가지만 네. 이집트로 판매를 했습니다. 아, 이집트로 나갔군요. 네.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일단 휴발유 차량만 되고요. 그다음에 CC가 1600cc 이하 차량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1600cc의 차량이 뭐가 있냐? 아반떼. 아반떼. K3. 그렇지. 또 SM3. 아, SM3는 이거 리비아야 이거는. SM3 안 사. 삼성 거, 르노 삼성 건 안 사. 이집트는. 네. 그다음에 포르테, 소울. 뭐 요런 기아 현대차만 사가고 있고, 또 특별히 수입차들 1600cc 그런 차량들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도 네. 사고차라고 해서 무조건 못 팔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사고차도 받잖아요. 네. 똑같이 사고가 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중고차 시장에서는 얼마? 얼마에 매입하냐고? 제가 봤을 때 한 150, 120, 130, 140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한 150 정도? 예. 그러면 80만원 더 받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다 팔아야겠어. 올. 이거 제 차량 왔네. 여기에요. 예, 뒤로 넣어주세요. 이 BMW요? 예, BMW.
520 디젤 모델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네. 어떤 식으로 괜찮아요? 아니, 떨림도 없고, 네. 엔진도 부드럽고, 울림도 없고, 그 스타트 밟을 때도 네. 잘 나가요? 잘 나가고, 아. 수출 레버는 좀 아까운데. 네. 사셔야 돼, 사셔. 그럼 사장님이 사세요. 이거 그 싸게 드릴 테니까. 굉장히 잘 사셨다는데요? 아유, 칭찬받으니까 좋네, 이거. 이건 몇 만이죠?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26만 7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볼 거야? 예. 따라와. 그러는데 도대체 쇼라? 어, 야. 무슨 말인가요? 좀 번역 좀 해주세요. 이게 서류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차량이에요. 네. 근데 하루 이틀 있으면 서류가 정리가 된다. 그럼 그때 사가라 말을 드린 거고. 네. 아, 그거 알았다고 그랬어요, 얘가. 하루 이틀 있다 사간대요. 차만 지금 보고. 아, 그럼 지금 외국인 바이어분이 직접 차를 보는 것까지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알았어, 그래도. 아, 그러면 이거 뉴바디야. 저 올드바디 사가, 그러면. 올드바디. 저기 있잖아, 올드바디. 이건 뉴바디. 아니, 살라면 사고 말라 말고. 아니, 굉장히 옆에서 보면은, 네.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국콩글리시에요. 나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 이건 쉬워, 장사라는 게. 아무리 수출한데도 영어, 뭐, 아랍어,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한국말 쓰면 돼요. 약간 영어 보태갖고. 그럼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막소사 마피시. 예. 어디 있겠어요? 막소사 마피시. 따라 아니, 요 체인지야, 이거. 체인지. 어, 없어. 막서서 마피시야. 근데 뉴바디야. 올드바디 아니야. 너 올머니 할 거야? 나 올머니? 근데, 메이비, 저거, 페이퍼 프라블럼 캔슬. 그러니까, 페이퍼. 메이비 원데이 투데이. 어, 메이비 프라블럼 캔슬 올머니 리턴. 오케이. 오케이, 응. 리비야. 유튜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줘.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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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떤 차량이죠? 이게 일본 차죠. 혼다 CRV. 4륜의 휘발유 차량입니다. 아, 보니까 SUV 같던데? 응, SUV예요. 휘발유 네. 차량인데 SUV예요. 네. SUV는 휘발유 차량이면 리비아라는 나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저연식의 휘발유의 SUV야. 또 일본 차란 말이야. 얘네가 엄청 좋아해, 리비아 애들이. 어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이렇게 바이어들이 네. 차를 사가게 되면 이렇게 자기만의 사인을 하게 됩니다. 어. 1115. 괜찮아? 괜찮아? 좀 이 차량은 네. 몇 년식의 뭐 옵션이 어떻게 되고 사고 유무가 어떻게 돼서 중고차 시장에 나가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차량은 2007년에 제작된 차량인데 2008년식이에요. 이 차량은 이제 뼈대 사고는 없어요. 근데 단지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제 여러 가지의 몇 세대 몇 세대 몇 세대 이런 식으로 구형, 신형, 중신형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네. 이건 중신형이에요.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찢어졌어요. 아, 여기가 찢어졌구나. 네, 여기가 찢어지고 실내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담배 쩐 내가 나요, 지금. 담배 쩌는 냄새가 나고. 아, 흡연차네요. 네, 흡연차예요. 그리고 키로수 보실래요? 26만 3천 키로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많은 차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차는 거의 신차 수준인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 차가 그럼 중고차 시장에 그래서 나가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매입을 안 하죠. 이제 만약에 이런 차량들을 중고차 딜러분들께 문의를 하신다면 저희 중고차 수출 업자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이분들은 여기저기 중고차 수출 업자한테 견적을 다 내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놈한테 가는 거지 이제. 아, 일반 사람들은 바로 수출로 이제 생각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렇죠. 중고차 딜러분한테 연락을 하시는데 그렇죠. 딜러 소개비도 있고. 네. 그 가운데 이제 마진이 이제 붙으니까 그렇죠. 더 이제 금액을 높게 못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유통의 마진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차 차량을 바꾸시면서 중고차를 이게 신차 영업사원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같은 중고차 수출업자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죠. 아, 그 핸드폰 바꾸면 기기 반납하라고. 그렇지, 기급연결. 그런 느낌. 그럼 일반 사람들은 이 차를 그냥 폐차장으로 보낸다고밖에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폐차장으로 가면 얼마입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모델은 한 180에서 200 정도? 폐차비를. 근데 수출을 보내면 얼마죠? 30에서 50만 원 정도 이득을 더 보는 거죠.